그림의 떡이 됐네요. 아,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안에 있잖아. 아니, 그 많은 살을 두고 왜? 세상에 와. 진짜. 그렇지 이렇게.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렇지. 웬일이야. 이거는 대단한 음식이고. 누가 보면 살 안 주는 줄 알겠어요. 와우. 씹히는 게. 네. 부드러운 맛이. 그러니까요. 입에서 녹아. 그리고 이 여기만이 이제. 그렇지. 그렇지. 오, 성공했다. 이야. 아, 우리가 다 기쁘네요. 잘했다. 잘했어. 이거야, 이거. 어머. 됐다. 어머. 잘했다, 어머. 아씨. 이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지금 방금 바다에서 꺼낸 것 같은 그런 느낌. 엄청 촉촉하고. 너무 싱싱하고. 너무 맛있네. 깍지 드셔보신 적은 있죠? 오. 아, 귀딱지. 중요하죠. 얼마나 안에가 꽉 차있는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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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 이 내장을 먹어야 돼. 이게 맛있는 거 같아. 그래요? 밥을. 여기다가 밥을 조금. 그렇지 밥 맞아. 밥 도둑이죠. 맞아. 이제 여기 안에 속 안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꺼내면 또 오. 빼면 와우. 안에서 맞아. 아 근데 진짜 색깔이 엄청 진하네요. 이야. 고소해. 진짜 고소. 너무 맛있다. 대단한 맛이네. 우리가 양념을 해서 일부러 맛을 내고 싶어도 이 맛을 못 내요. 자연의 맛이야. 어디 막 속초에 와 있는 것 같아. 그러게. 우리가 야, 이거 남았잖아 이거 내장. 여기 남은 거예요? 비벼서 싹싹 긁어 먹어야 돼. 싹싹. 이렇게 싹싹 긁어 먹어. 오. 오 진짜 진짜 깨끗해. 설거지 한 것처럼. 달라. 이렇게 안 긁히지는. 아, 챙겨준다 언니처럼. 역시 언니다. 소박이 이거 딱 향을 올려서. 아우 너무 잘 먹었다. 선예 씨 지금 보니까 정말 예전에도 막 잘 챙겨줬겠다라는 그게 딱 보여요. 저게 갑자기 해서 나오는 그게 아니에요. 맞아. 가까이 살았으면은 좀 자주 보고. 같이 응원도 가고 그랬을 텐데 그거를 함께 하지 못해서 늘 그게 항상 저는 좀 멀리 살면서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종종 만나면서 이제 인생의 그 어느 시점에 맞아요. 얘기도 나눌 수 있고 하는 게 얼마나 그때 대단한 복이라고. 저도 앞으로 끼워주세요. 이 엄마도 같이 좀 끼워주세요. 네.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이가 드디어 태어났어요. 우와. 축하합니다. 와.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네. 방송 최초로 가파더에서 사랑의 모습을 단독으로 공개합니다. 지난 2월 23일 수요일 오후 3시 45분에 사랑이가 태어났는데요. 예정일보다 무려 열흘이나 빨리 세상에 나왔다고 해요. 와. 엄마 아빠를 빨리 만나고 싶었나 봐요. 네. 다섯 개. 네. 이쪽 발가락도 다섯 개. 아이고. 남자아가고요. 아이고. 네. 다행히 3.1kg으로 아주 건강하게 태어난 우리 아들 사랑이. 그리고 엄마 혜림 씨 모두 건강하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와. 아빠 닮았네. 강해 보이네요. 아우. 귀엽고. 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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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떴다. 사랑아 아빠. 아이고 사랑이 눈도다. 너무 이쁘다. 사랑아. 오빠 쳐다본다. 사랑아 아빠. 뭐 하는 거야? 귀엽게. 아,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리고요. 산후조리 잘하시고 혜림 씨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